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뽕숭아학당을 통해 가수 김종국씨, 김종민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일 방송이 되는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1회에서는 트롯맨들의 롤모델이자 빛나는 대상 듀오 김종국씨와 김종민씨가 트롯맨들의 예능 접수를 돕기 위해 인생 선배로 출격합니다. 트롯맨들은 밸런스 게임으로 예능 수업에 첫발을 내딛는데요, 만약 1대1 데스매치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상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임영웅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영탁씨의 막걸리 한잔이라는 예시가 주어지면서 멤버들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트롯맨들은 김종국씨의 터보 시절 어느 재즈바부터 솔로 시기 사랑스러워까지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임영웅씨는 특유의 히어로표 감성으로 재해석한 김종국씨의 한 남자를 열창해 환호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내 임영웅씨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임영웅씨가 무슨 이유로 무릎을 꿇게 됐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종국씨 역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고음으로 임영웅씨의 이제 나만 미도유를 소화합니다. 김종국씨의 목소리에 임영웅씨가 즉석에서 더한 감성적인 화음이 어우러지면서 역대급 콜라보가 완성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제작진은 트롯맨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능신 김종국과 김종민이 재치만점 리액션과 탁월한 노래로 트롯맨들의 엄지척을 이끌어냈다, 평범하지 않은 여덟 남자들이 뭉쳐서 보여주는 포복절도 특별 예능 수업 현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씨가 유튜브 핫이슈 차트 1위를 기록한 후가 음원으로 발매가 됩니다. 앞서 임영웅씨가 부른 후는 사랑의 콜센터 44회에서 공개가 된 곡으로 지난 2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씨의 후를 비롯해 총 7곡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는 탑6와 대국민 히트곡의 주인공인 히트6가 함께하는 내 노래 아시죠 특집으로 꾸며졌는데요, 임영웅씨는 연인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후를 자신의 목소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임영웅씨는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에 애절함을 가득 담아내며 끝사랑과도 같은 절절함을 노래로 선보였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유튜브 뮤직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유튜브 조회수 또한 뜨거웠는데요, 지난 27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후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임영웅씨가 부른 후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고 3일 후인 지난 2일 기준 영상 조회수는 무려 100만 뷰를 빠르게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임영웅씨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특유의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의 히어로 뮤직비디오가 1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11월 4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임영웅 히어로 뮤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임영웅씨와 쌍용 자동차가 협업해 발표한 임영웅씨의 히어로 뮤비인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2020년 11월 발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며 3월 2일 기준 조회수 1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씨의 따라따라 음원도 유튜브 스트리밍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임영웅씨의 따라따라는 임영웅씨가 2017년 1월에 발매한 곡입니다. 최근 사랑의 콜센터 44회에 출연해 무대를 선보이며 함께 출연한 히트6와 함께 역주행을 기원했는데요, 이에 따라따라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해주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